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유럽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 인근 부차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보았는데요. 이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국가의 정상 부부가 동반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는 아직도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이 이어지고 있어서 신변 안전을 100%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하는 기조와 의지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 우크라이나 방문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한국 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국립 바르샤바 대학교 강연 등 2박 3일의 폴란드 공식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일정을 연장하여 7월 15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극비리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5월 16일에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초청 의사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응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더 구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전시 상황에서의 협력 문제, 그리고 향후 폴란드를 포함해 재건 과정에서의 협력 문제, 구체적으로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 많이 식별돼서 이번에 회담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공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 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지원에서는 평화 공식 정상회의 개최와 방탄복과 헬멧 등 군수물자 지원을 대폭 확대, 인도 분야에서는 지뢰 탐지기 등 인도적 물품 지원 확대 및 1억 5천만 달러, 한우리 2천억 원 상당의 지원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재건 분야에서는 한국 재정 당국이 배정한 1억 달러 상당의 사업 기금, 한우리 1,300억 원 상당의 사업 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 및 협력 사원 발굴 및 추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젤렌스키 재단을 신설하여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한국 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였는데요. 이때 폴란드 방문에 동행한 LG 구강모 회장 등을 포함해 경제사절단 350여 명이 참석한 포럼에서 양국 기업들은 원전, 배터리 등과 관련한 양해각서 33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폴란드 방문에서 유럽 시장 수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주력했는데요. 폴란드에서의 행보를 보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함께 묶어 재건 사업 등을 함께 꾸려나가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등 자유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하여 권위주의 진영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차단에 동참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러시아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서방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격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향후 최대 1조 2천억 달러, 한우로 1,519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명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